종목 어디서 가장 많이 사세요? 제가 상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차로는 객장에서 많이 사시는 것 같고요. 2차로는 방송 추천주 보고 많이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추천주도 이렇게 많이 모여 있긴 한데 실제로 들어가면 영향가 없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방지하고자 저희 오늘도 더블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먼저 판단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주도주였던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 위주의 하락이 컸습니다. 앞서 같이 방송을 했던 전문가님께서는 언택트 관련주 상승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사실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백신 치료제 기대감에 의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서 시장이 좀 이동을 했죠. 그죠? 이동을 했고, 전일에 그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들이 하락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특히나 더 언택트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택트 관련주, 뭐 항공,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글쎄요,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데이터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보기엔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지금 여름이죠. 여름 지나면 뭐가 옵니까? 날좀 추워지죠. 2차 팬데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당히 2차 팬데믹에 대해서 시장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언택트주 고점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뭔가 확실한 시그널 나오면 저희 쪽에 알려주시고요. 자, 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경제방송국 추천주들 살 종목, 팔 종목, O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아화성 유닛테스트 파라다이스 엑시콘이 올라왔는데요. 뭐부터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동화성 같은 경우 상한가 갔는데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예, 엑시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증권방송의 엑시콘 한번 추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테스터와 DDR5 양산에 따른 수혜. 이거 어려워. 이거 조금 쉽게 표현해 주세요.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바로 DDR5에 대한 주목이죠. 사실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현재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내년에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ISC라는 종목도 DDR5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도 관리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엑시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이 종목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주식이고요. 뭐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매출, 영업이익이 대단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하나 아쉬웠던 것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하단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죠.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엑시콘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200원이 끝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500원에서 14,000원 사이 요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설령 조금 밑으로 처진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인 만 원만 안 깨지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엑시콘에 대해서 이 설명 내용을 좀 보니까 단순하게 검사 장비 제조 기업 그리고 SSD, DDR5 이렇게 언급해 놨는데 조금 부족해요, 설명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되고, 특히나 더 그런 내용은 저하고 동일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실적이 추입니다. 실적이 추이 실적이 이렇게 좀 지우고 제가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실적이 3년 평균치가 있고요. 1년 평균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야 돼. 매출의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때 매출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지금 그 상당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매출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 준다면은 예전에 KH 바텍이 이런 징후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 현상이 나와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이 들어가면은 엑시코는 바로 아, 이거는 매수해야 된다. 이런 느낌까지 드실 겁니다. 일단 더블 오케이는 주신 것 같은데 네, 더블 이게 오케이. 차트상 예. 보면은 좋은 회사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네. 차트상으로도 좋은 회사 맞아요, 정말. 이게 선뜻 손이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네. 윗꼬리도 너무 무섭고요. 너무 무섭습니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어? 오. 제가 좀 길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짠 이렇게 끄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자, 8,900원대에서 그죠? 어느 정도 가격 형성하고 거리량 증가하면서 이제 올라와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주봉상 중기적으로 형성이 됐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차트는 진짜 요리조리 좀 땡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더블 오케이 엑시콘 확인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뭐 볼까요? 파라다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네네. 역사적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하면서 M증권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회복도 못한 채 바닥을 횡보했고 2016년 역사적 지점 형성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 54%를 차지하는데 외국인이 지금 카지노 하러 옵니까 근데? 네네. 아, 지금 잘 안 오죠. 예, 안 오죠. 근데 파라다이스와 강원랜드에 함께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역사적인 저점 구간을 형성을 했다.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 주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선택하실 때 어떤 종목을 선택이 되죠? 좋은 종목인 상태에서 그죠? 바로 시장에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파라다이스는 지금 패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저점이라는 걸로 투자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건 좀 빈약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깔끔하게 저희도 패스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제방송국 추천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금 전에 했는데 푸드나무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드나무가 실적이 네. 좋습니다. 2분기 네. 실적, 전년 동기, 2분기 실적도 좋기 때문에 정태근 긍정적으로 팀장님이 봅니다. 이 네.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좋습니다. 네네. BH, YN텍, 네. 삼화전기까지 있는데 뭐 해볼까요? 네, 여기에서 저는 뭐 삼화전기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화전기, 언택트 시대 MLCC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죠. 아, MLCC 업황 참 힘든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인데 하반기 갈수록 또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네. 바라봐도 괜찮나 봐요. 네,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MLCC에 대한 수요 증가는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기죠. 그죠? 그래서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주목이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바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돌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와주거나 조금 그러저러한 느낌이 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는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접근이 불가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실적이 좋은 종목이 밑으로 오늘 같은 날 변동성이 나왔다면은 좀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하지만 실적이 사실 좀 그렇게 입증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이 삼화전기를 매수하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좀 불편하다. 하나 좀 긍정적인 요소는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상향이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이 방송 진행하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삼화전기를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은 요건 좀 지켜져야 되는데 요런 느낌을 좀 가졌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종가 표시가 안 되네요. 19,200원인데 오늘 19,050원만 이상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19,050원 밑으로 만약에 주가가 형성됐다면 이거 다음날 하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의 내용과 그리고 현상적인 내용.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이 매출액이 3년 평균과 1년 평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해서 꾸준히 올라가주는 종목, 옥석 가리기 종목 중에서 옥에 들어가는 종목이 된다는 거죠. 삼화전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패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은 그날 사고 그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삼화전기 오늘 흐름 살펴봤을 때 시가 마이너스 0.49%에서 시작했지만 저가로 마이너스 6.9%까지 형성을 했습니다. 이 방송 보고 이거 사신 분들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은데 저희 그럼 손절가를 세워주는 셈이네요. 19,050원 하회 시 과감하게 패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곽 부장의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수익률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화면 먼저 볼게요. KMW 아무도 5G 관련주 주목하자고 하지 않을 때 얘기를 해주셔서 17% 수익, 7월 9일에는 팜스벨 시즌까지 각각 수익 중인데 더 끌고 갈 종목부터 골라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좋은 종목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성장성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이 다 확보된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못 움직였다는 측면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실 게 시즌이실 것 같아요. 시즌. 자, 이 시즌 보시면 오늘 지금 17만 3천 원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최고가가 제가 주봉상 열어놨는데요. 좀 길게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18만 6천 원에서 밀려가지고 현재 지금 17만 3천 원인데 이 시즌이 과거에 주가가 내렸던 게 1분기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2분기 때부터 사상 최대치 실적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간다 또 간다 이런 개념에 포함되는 게 바로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방송 네. 같이 했던 분에는 시즌 기대감 선반영됐다면서 17만 원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래서 쌀 때 사시면 되는 거죠? 지금 싸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면 여기 표시해드린 대로 14만 원대 초반 정도와 현재 가격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일부 매수를 하시고 좀 지켜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난다. 왜냐하면 최근에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가 업을 하고 있는데요. 22만 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2차 팬데믹입니다. 2차 팬데믹. 2차 팬데믹이 감기가 함께 오죠. 날 추워지면은. 그래서 지금 시즌과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2차 팬데믹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요번에 그 관세청의 그 통계치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관세청의 통계치보다 현지 가격과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 해서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 시즌까지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제 저희 유망주 들어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안타깝네요. 시간이 없어서. 네. 네, GNC 에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NC 에너지. 네, 표시해놨습니다. GNC 에너지. 자, GNC 에너지. 제가 말씀드리죠. 늘 좋은 종목을 선택하시고 시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 이슈가 해당 종목을 우상향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GNC 에너지는 먼저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 트래픽 증가예요. 이 글로벌 트래픽 증가이기 때문에 이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과거에 그 GS건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건립을 통해서 발전기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예, 뉴딜 정책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경주 쪽에서 이 또 뭐 캔비사와 공동 투자를 해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측면이 주목되는 거죠. 이슈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주목 플러스 이슈.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930원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가격과 5,190원 요 사이에서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5,190원이 하락하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하락하면 다시 밑에 4,700원대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해주면 추후에 아주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GNC 에너지였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 터치하면 저희가 또 AS 도와드릴게요.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